자, 33강 근대사회 첫 번째 시간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부터 시작을 해서 강화도 조약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3강부터 이제 근현대사가 이제 들어갈 건데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조약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뭐 결과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개혁까지 정말 외워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근현대사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연도가 너무 많다, 많이 이제 이 바뀐다라는 거. 하지만, 연도도 여러분들 정말 연도대로 기억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흐름, 순서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순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체결된 개혁의 세부적인 상황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뭐 하나 빠지고 가면 안 돼요. 특히 여기 있는 이론 시간에 배우는 이 서브노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정말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근현대사 파트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단기간에 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 번 또 하고 다음에 또 복습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본인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네, 그러면 자 3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3년 고종이 12살에 이제 즉위를 해요. 그때 당시 이제 안동김 씨가 이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을 우리가 일명 파라코라고 불렀죠. 흔히 말하면 정말 돌 플러스 아이처럼 다녔던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노래 부르고 뭐 상 업고 그리고 옷은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칠렐레 팔렐레 이렇게 다니니까 안동김 씨 그때 당시 이제 세도 정치 가문에서 아 흥선대원군은 흔히 말하면 나중에 아들이 왕위에 오르더라도 권력에 욕심을 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그때 당시 이제 양자로 입적이 되면서 결국은 왕위에 올랐고요. 근데 이제 고종이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흥선대원군이 완전히 정말 포커페이스 완전 얼굴색이 바뀌죠. 그죠? 얼굴색이 바뀌면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돌변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까지 여러분 손톱을 숨기고 발톱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발톱을 숨긴 정말 야수처럼 숨기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탁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정치 부분과 경제 부분에 어떤 개혁 정치를 했는지 되게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우선 정치 부분으로 그때 당시 흥선대원군이 이제 등장을 했을 때 세도 정치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권력을 장악했던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비변사죠. 비변사. 그래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하들의 힘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가문인 세도 가문으로부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로 이 비변사를 축소를 시켜버리죠. 비변사를 축소를 시키고요. 그리고 비변사 때문에 흔히 말하면 제구실을 하지 못했던 의정부하고요. 그리고 삼군부를 부활을 시킵니다. 여기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구고요. 여기는 삼군부는 군사기구죠. 여기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여기는 군사 업무를 보던. 그래서 비변사는 축소시키고 의정부 삼군부가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전, 흔히 말하면 이제 나라의 체계가 제대로 기반이 갖춰져 있는 법 편찬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 흥선대원군이 편찬해냈던 책이 바로 법전이 대전 회통하고요. 그리고 대전 회통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그 뒤에 다시 만들어졌던 게 육전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가 이제 법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고종이 머물렀던 궁 창덕궁이었는데 이 창덕궁보다 원래 조선의 기본 근간이 되는 경복궁을 다시 중건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선 태조 때 경복궁이 중건이 되죠. 그죠? 정도전에 의해서 이 경복궁의 이름도 지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임진왜란때 경복궁이 다 불탑니다. 임진왜란때 경복궁뿐만 아니라 조선의 5대 궁궐이 거의 다 대부분 불타는데 근데 이제 광해군이 즉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소실되었던 사고뿐만 아니라 궁궐 까지도 증축을 해요. 중건을 해요. 하지만 경복궁은 너무 사이즈가 컸던지라 새롭게 중건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해둔 상태인데 흥선대원군 때 이 경복궁이 다시 중건이 되는 거죠. 경복궁 중건
그런데 이 경복궁을 중건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건 비용을 어떻게 마련을 했느냐? 양반들에게서 기부금을 받아요. 이게 바로 원납전이라고 그러죠. 양반들에게 받는 기부금. 그리고 화폐의 액수가 큰 돈을 발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던 화폐가 상평통보인데, 이 상평통보가 100원에 만약에 가치라면, 여러분들이 100원을 가지고 집 앞에 있는 만약에 무슨 스포츠 센터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원짜리 동전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이 상평통보를 가지고는 흔히 말하면 돈을 주조를 하다가 진짜 날 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액수가 큰 화폐를 찍어내야 되겠다 해서 큰 화폐 당백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 당백전이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죠. 그러니까 상평통보가 100원이라면 이 당백전은 10,000원의 가치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서원을 정리를 합니다. 서원. 자, 그때 당시 이제 이 서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뭐 붕당 간에 뭐 다툼이 되었던 그런 근거지라기보다는 이 서원이 면세의 기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서원 앞에 딸려있는 이런 사유지들이 대부분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서원이 계속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제 많이 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서원을 딱 47개만 남기고 전부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47개만 남기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임진왜란한테 도와줬던 명나라 황제에게 감사하기 위한 사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만동묘란 말이죠. 근데 이 만동묘를 없애버리죠. 만동묘 철폐. 명황제를 모신 사당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치적으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한 개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삼정문란입니다. 세도정치 시기에 특히 철종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철종 때 이 삼정문란으로 인해서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었죠. 그때 이제 안핵사였던 박규수가 농민봉기를 진압을 하러 갔는데 삼정문란 때문에 이제 농민들의 불만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삼정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뭐가 있었어요? 철종 때. 네, 삼정 이정청이었습니다. 그 삼정 이정청을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정 문란이 제대로 잡히지를 않으니까 이게 이제 임술 농민 봉기까지 이제 확산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삼정 문란을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이제 전정인데요. 전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확하게 내야 되는 세금은 1결당 쌀 4두였습니다.